아베스타의 동지여, 사이카님의 뒤를 이은 아베스타의 수장 칼도르다. 지금껏 세상 밖으로 알려지지 않은 우리 단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한다. 어둠과 혼돈을 다루는 존재는 위험하기 마련이지. 끊을 수 없는 폭주와 갈망.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면 어떨까? 그럴 때라면 어둠 속에서 그들을 불러보아라. 그들은 우리 아베스타 중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어둠 속의 그림자, 리퍼. 리퍼는 한자로 대거를 사용하여 적의 배후에서 숨통을 끊어놓는 암살자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를 뿌리며 적들을 사정없이 도륙하는 비정한 자이기도 하지. 리퍼는 세 가지의 독을 사용하는 단검 스킬과 다수의 적을 상대하기 적합한 그림자 스킬, 그리고 페르소나 상태에서 데미지가 상승하는 급습 스킬을 사용한다. 아, 페르소나 상태가 무엇인지 묻는 아베스타가 있군. 리퍼는 아이덴티티 스킬로 페르소나와 혼돈의 힘을 다룬다. 적을 공격하여 어둠과 혼돈 게이지를 충전하고, 혼돈 상태가 되면 리퍼의 이동 속도와 공격 속도, 치명타 확률이 증가한다. 또한 충전된 어둠 게이지를 모두 사용하여 페르소나 상태로 은신할 수 있지. 페르소나 상태에서는 혼돈 상태의 효과를 잃지만 은신하여 이동 속도가 증가하고, 이때 사용하는 급습 스킬의 데미지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명심해라. 뛰어난 아베스타라면 상황에 맞게 페르소나와 혼돈의 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리퍼의 각성기인 월십, 카덴차는 그림자 지대를 만들어 수많은 그림자가 날뛰며 적을 처치하는 기술이다. 뿐만 아니라 리퍼는 단검 스킬에 사용하는 다양한 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과 아군이 적에게 가하는 치명타 피해를 증가시키거나 출혈을 일으키거나 공포를 유발할 수도 있지. 적재적소에 맞는 독을 사용하는 리퍼야말로 아베스타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겠지. 자, 그동안 비밀리에 활동해온 그녀를 만날 준비는 되었나? 그럼 아베스타의 긍지를 위해 맹세!